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바꿀 것인가, 특별히 그 뉴클리어 에너지에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, 당장 될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뉴클리어 ETF는 여기 한 서너 가지가 나와 있어요. 그래프를 한번 잘 보시고요. 뉴클리어 에너지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고 정책을 바꿀 것이다 라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에너지는 크게 그 오일 컴퍼니로 일단은 시작하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그런 단어로 유명하긴 하지만 여기 오일 컴퍼니의 그 스탁이 크게 나와 있죠. 이 오일 정책을 바꾼다 그래도 내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. 오히려 오일 컴퍼니의 스탁 프라이스가 떨어질 가망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뉴클리어 에너지 쪽으로는 디레귤레이션을 많이 하고 특별히 그 아마존에서 그 스몰 SMR 컴퍼니를 사고 나서 데이터 센터에 큰 에너지 들어가는 것을 뉴클리어 쪽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디레귤레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디레귤레이션이라는 뜻은 레귤레이션을 많이 바꾸거나 떨어뜨린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 섹터 컴퍼니들이 사업을 하기 편하게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게 이렇게 미국의 컴퍼니들이 앞서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. 그 중에서 비스트라는 계속 네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오일 애널리스트 이 친구는 그 베이커 앤 휴를 자기는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뉴클리어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. 한번 잘 보시고요. 어떤 특정한 컴퍼니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ETF를 팔로우업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